신림 5동에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 신림역에서 한 700에서 800m 정도 떠기 때문에 한 7-8분? 넉넉히 10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10분은 걸리지 않고 지상층입니다. 지상층이고 300에 40이고 그리고 1000에 33만원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만원도 되고 보증금 100에 32만원이 되겠... 아니네네네 보증금 100이면 100에 42만원이 되겠네요. 사실 보증금 100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죠. 보증금 100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고 그리고 보증금 100에서 1000까지 되니까 1000에는 33입니다. 33이고 위치 그 패션문화의 거리 쪽이기 때문에 밤에 상가도 뭐 계속 늦게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밤에 위험하지도 않고요. 방은 한 4평에서 5평 정도 일반적인 원룸 사이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큰 방을 원하시면 별론데 짐이 많이 없다 이러시면은 보증금도 많이 없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에어컨으로 저도 카메라를 줌을 쓰기 때문에 줌 이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방 크기가 조금 달라지긴 보이겠지만 이 벽걸이 에어컨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딱 보니까 퀸 사이즈 매트리스를 넣으면 좀 튀어나올 것 같네요. 살짝 튀어나올 것 같고 뭐 슈퍼 싱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 볼 때도 벽걸이 에어컨 기준으로 얼마 정도 공간이 있는지 그걸로 가늠해서 크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사모님 임대인 성격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층이 1000에 33이면 괜찮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제 뭐 관리비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관리비가 11만원이고 모든 공과금 다 포함입니다. 이 집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단기도 6개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6개월로 했을 때 월세를 똑같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단기도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